사장님 방금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. 네. 그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지금 스캔들 나면 전쟁은 전쟁할 때 좀 까다롭죠. 굵은 가지만 다 드러내야 되고 네. 좋은은 찾아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고요. 네. 네. 근데 옆에 아무 다축 구현면은 그게 네. 없죠 지금. 아 그냥 바로 기네 자르면 끝이에요. 네, 네. 기네 자르면 끝. 네. 이 나무 같은 전쟁 아니고 두 개 자르면 세 개 자르면 끝이에요. 하나, 둘, 셋. 네. 전쟁이 끝이에요. 전쟁이 간단하다. 네,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. 누구나. 네, 누구나 할 수 있다. 외국인 가위 주고 한 뼘 넘게 다 자르세요. 끝이에요. 네,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좋은 눈도 찾아야 되고 막 그죠? 꽃눈 받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건 그런 나무 보면 꽃눈 자동으로 생기니까. 생겨놓으면 꽃이 자동으로 생겨요. 꽃눈 받으려면은 뭐 추를 유인을 하거나 적심을 하거나 일이 많아지고요. 스핀들이나 구요시랑 딱 차이가 나네요, 그죠?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리고 지금 방금 이거 스핀들에서는 조금 이 고두가 좀 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, 그죠? 그렇죠. 스핀들 아무래도 주간 쪽 양분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. 네. 저기 구엿에 없는 고두가 여기 좀 있죠 아무래도. 네, 네. 근데 의외로 구엿은 고두가 그렇게 안 나오네 그죠? 네 구엿에 고두 나오는 것도 전부 선, 요 힘이 받는 선단 쪽에서 한 개 정도. 네, 네. 아래 측지에서는 거의 안 생기는 상태. 신기하네 그죠? 네. 이것도 저기 구엿의 장점이 되겠네.